안녕하세요. 식물생활농장의 이명주입니다. 요즘 가정에서 다육식물을 키우면서 재테크를 많이 하시는데요. 다육식물 재테크를 하실 때 어떤 다육이가 인기가 있고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지를 오늘 다육이를 준비를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육 재테크로 많이 하시는 다육이는 방울복랑금이 있는데요. 방울복랑금은 방울복랑에 금이 생겨서 자라는 다육이로 가격대는 10만원대에서 20만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으며 재테크를 하실 때는 10만원에서 20만원대 다육 방울복랑금을 구입을 해서 자구 번식을 통해서 재테크를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고가이기 때문에 금이 많이 있지 않거나 아니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울복랑금 무지금을 구입을 하셔서 여러 번의 적심을 통해서 새로운 자구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금이 나오게 해서 재테크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다육식물로 리톱스가 있는데요. 리톱스는 모양도 다양하고 품종도 다양해서 인기 있는 다육식물로 금액대는 리포스 작은 이런 거 하나에 만원대에서 3만원대까지 판매가 되고 있으며 좀 더 귀한 품종 같은 경우는 금액대가 더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다육식물로는 코노피툼이 있는데요. 코노피툼은 아프리카에서 자라고 있는 다육이로 리톱스보다는 조금 더 금액이 비싸서 판매가 되고 있으며 리톱스와 마찬가지로 인기 있는 다육입니다. 그 다음 다육식물로 하월시아가 있는데요. 하월시아는 품종도 다양하고 모양도 다양해서 인기가 있으며 금액은 최소 3만원에서 몇십만원, 몇백만원까지 가서 다육 재테크를 하시는데 가장 적합하고 좋은 다육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다육식물로 다육식물금이 있는데요. 다육식물금은 다육식물의 노란색 유전자 변이를 통해서 노란색, 흰색, 분홍색, 빨간색으로 잎이 변화되는 것으로 금액대는 일반 다육보다 한 3배에서 10배까지 금액이 올라가서 다육식물을 키우시면서 다육식물금을 키우시게 되면 자구 번식을 통해서 재테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원종 에보니금과 마리아금 같은 경우는 국가의 인기 있는 다육식물금으로 다육 재테크 및 소장을 해서 키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육식물 재테크에서 인기 있는 다육이는 환엽 블러 프레저스 다육인데요. 이 다육은 고가의 다육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잎에 눈이 내린 듯한 백분이 있으며 환엽 블러 프레처스 같은 경우 목대가 하나인 경우는 한 5만원에서 6만원의 거래가 되고 있고 목대의 개수와 수형의 크기에 따라 금액대가 10만원에서 몇백만원까지 가는 고가의 다육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다육식물을 키우면서 다육식물 재테크를 할 때 인기 있는 다육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다육이 외에도 더 많은 다육들이 있어서 다음 시간에 다육이들을 준비를 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예정이며 다육식물을 잘 키워서 자구 번식을 하고 나서 판매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